제일 먼저 쌍둥이를 만나볼까요? 고래 그려줘? 뭐 그려줘? 물고기 사진이가 없어? 사진에 물고기 큰 거 그려줄까? 작은 거 그려줄까? 큰 거 그려줄까? 알았어. 저렇게 고래. 크게? 네. 알았어. 고래, 성원아, 물고기. 서준아. 꼬리. 꼬리 뭐야? 꼬리 어떻게 울어? 아까 하준아? 킥킥킥킥하지? 물고기. 그럼 요번에도 온 가족이 다 모여? 같이야. 에? 같이? 그 사실 이제 지효니네가 들어오고 이렇게 아빠들하고 아이들하고 한 번에 다 이렇게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또 하나의 추억 쌓기라고 생각을 해요. 서한아, 응? 우리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자. 응? 근데 애들한테 너무 재밌겠다. 애들은 좋지. 애들은 확실히 애들 많은 거 좋아해. 사랑이 누나 이제 좀 커서 챙겨주려나? 만세 때문에. 만세 쟁탈전 되는 거 아니야? 얘네도 만세랑 친하잖아. 만세 좋아하잖아. 서준아, 응? 지온이 기억나? 응? 지온이라고 여자친구 기억나? 엄마? 응. 모른대. 괜히 여자한테 관심 없어. 엄마 내려주세요. 일로 와봐봐. 너네. 저 TV 보러 갈까? 네. 네. 이거. 이거 가지고 갈까요? 응. 네 해야지. 네. 아이고 이쁘다. 우리 서준이, 서은이, 서은아. 아빠한테 출동. 야, 앉아. 앉아. 이쪽. 이쪽. 앉아. 이거. 이거야. 기다려. 얼마나 작았는지 보자. 1년 전에 얼마나 아빠가 힘들었는지 모르지, 너네. 그때 진짜 아이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진짜 오빠가 이만큼 키워놨다, 그치? 다시 안 하면 죽어도 못하지. 이거. 이거 볼 거야. 기다려봐. 김치. 저거 봐. 너네 기어다닐 때. 너네 기어다닐 때야, 저게. 애들이 무슨 정도 있어. 어? 아주. 우리 서준이 나왔죠. 신나지? 어머, 이거 봐. 귀여워. 어떡해, 신났어. 서아, 그거 뭐야? 야, 우린 풀샷에만 잡힌 거야? 이거 봐. 여기 나오네요, 여기. 힘드신 우리 아빠. 어떻게 촉촉이. 벌써 1년이 지났어, 1년이 서준아. 이번엔 막내 지온이네로 가볼까요? 그래서 제주도 간대. 다 같이? 다 같이 가나 봐. 재밌겠다. 좀 이제 시켜놓고는 다 처음 봐갖고. 근데 애기들 보니까 좋겠다. 그러니까 지훈이도 뭐 다 만나고 하니까 재밌겠지 뭐. 근데 둘이 괜찮겠어? 그게 비행기를 둘이 처음 타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면 거기 가면 되겠다. 아빠 여보 그렇게 또 이걸 하고 싶어했다. 그 건축학개론 거기.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첫사랑을 위해 집을 지었던 태웅 씨. 그 특별한 장소가 제주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빠가 지온이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렇게 제주도 같은 데서 한 보름 정도 있어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2박 3일이나 뭐 그런 거 말고. 꼭 거기서 살아야 돼, 그렇게? 아니, 꼭이 아니라 한번 우리 그럼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아, 나 불안해. 이러다 또 가고 어느 순간 또 가자고 또. 가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지온이도 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럴 때 생각해 보는 거고. 자꾸 왜 고립돼야 되는 거지? 왜 고립이야? 왜 고립이야? 왜 고립이야? 고립이야. 지온아, 언니도 보고 친구도 둘 있고. 또 낯설어할 거야 지온이 처음. 낯설어하겠지. 이거 얘가 약간 사진 찍고 뒷모습 이런 거 보면 되게 아우라가 되게 쓸쓸하네요. 그건 날 닮아서 그래. 그건 어쩔 수 없어. 왜 아우라가 그렇지? 그거는 사람이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막
그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뭐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 네? 오, 되게 좀 외로워 보여, 애가 뒷모습 이렇게. 근데 웃으면 또 이쁘잖아. 날 꼭 닮았어. 한편 삼둥이들은 뭐라고 있을까요? 야, 이건 탈 게 아니야. 짐 챙겨야지, 빨리. 자, 빨리 짐 싸자, 짐.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 아니야. 대한민국만 해서 자기들 옷, 입을 옷 다 갖고 와, 이제. 얘들아, 얘들아, 빨리 짐 챙겨. 너희 옷 갈, 옷 입을 거 갖고 와. 어? 빨리 들어가서 옷 입을 거 갖고 와, 옷 입을 거. 야, 달려가요. 바다에 빨려가요. 언니, 가! 인국이랑 같이 가야 돼. 네? 같이. 자세가 아주 편하다. 이 슈트 입고 우리 돌고래 만날 거야. 돌고래. 진짜 돌고래 만날 거야. 이거 맞겠냐? 민구가? 민구가 이거 맞을까? 한번 입어보자. 이거 입어보자. 입어봐. 으이씨! 차렷! 발리로! 그렇지! 민국이 이제 이러고. 아, 됐다. 이야, 그렇지. 야, 멋있다. 돌고래 만나러 가는 거야, 돌고래. 이야, 멋있다. 자, 대안이 공항 패션이다. 공항 패션. 우와. 지금 겉옷만 나왔는데도 이렇게 짐이 많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대안아, 민구가 만세, 아버지 도와줄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말고 하는 거야. 하나씩 깨끗하지? 어? 저도 저렇게 넣고 다니는데 아빠신데 어떻게 저런 방법을 하시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지? 야, 이거 오늘대로 짐 싸겠니? 아유, 너희들 데리고 2박 3일 여행할 거 생각해. 눈앞이 다 캄캄하다. 한국 나들이를 하루 앞둔 저녁, 도쿄 사랑이네입니다. 사랑! 네. 오호, 사랑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내일 제주도 갑니다. 좋네요, 사나. 1년 전에 우리 갔잖아, 기억나?
제주도 가서 돌할방 거기 있는 돌할방 그거 코 만지고 그거 했잖아. 기억나? 진짜? 아, 따라서 이거 어! 돌할방 돼요. 밑에! 1년 전 돌하르방을 찾아가 사랑이 동생이 생기길 기원했던 호시 가족이었는데요. 아, 아서코니 하나네 자른자. 저기 어서 오세요. 사람 서울 때? 응, 서울에서 서울 때. 언제 서울 때 산대? 무리 오래. 사랑 하르방 거래네. 돌하르방네. 돌하르방. 하르방. 사왔다 저기 오네. 만져봐, 만져봐. 만져봐. 아노 하르방 미츠케타라 고고. 코 만져봐. 코 만져봐. 코를 만져봐. 코를 만져봐네. 그런데네. 약속요. 도장. 도장. 한국은 약속하는 시간에 그렇게 해. 그런데 그때. 게? 하루바이도 좋냐. 그래요. 준비 시나이 두 개나 해서 살았네. 준비 사람 준비 시켜. 뭐 가져가? 뭐 사람 나니 못 데리고 올까? 뭐 가져가? 애호 못 데리고. 애호? 사람 흑요 흑. 자 사람 빨리 우리 준비하자. 야 이런 거 안 가져가도 돼. 이거 안 돼. 왜 이거 좀 빼줘. 이거 빼. 이런 거 안 가져가도 돼요. 이것도 왜 가져가요? 이것도. 아이씨. 살아 줘. 안 돼. 이건 안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안 된다니까. 이건 안 해. 아닙니다. 야, 소식 일한 거라. 예, 아니야. 사랑. 왜? 코난 하려나요? 이거 필요해? 이거? 아니야. 이거 넣고. 이것도 넣고. 그것도 넣어? 왜? 알았어. 그냥. 알았어. 준비됐어. 예, 이 사람. 됐어. 빨리 자. 모두에게 인사해, 사랑. 모두에게 인사해, 사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 사랑은 언니요? 사랑은 언니. 사랑은 슬에고. 제주로 떠나는 설레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혜진 엄마의 꼼꼼함이 보이는 지훈이네 가방. 긴 여정이라도 든든하겠어요. 지연아, 저녁에 타고 갈까? 바람 이렇게 불지? 바람 보니까 이게 막 돌아가. 우와, 신기하다, 그지? 정말 잘 갔다 와. 저쪽에 있다. 아빠 말 잘 듣고, 언니 오빠 말 잘 듣고. 좀 눈 닫자.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엄마 금방 만나. 사랑해, 아빠. 아빠 말 잘 듣고, 더 다치지 말고 와세요. 네, 아빠랑 가자. 오, 출발하자. 엄마 잘 갔다 온. 잘, 애기 잘해. 아, 좀 무서워. 헤어지는 게 이제 일이군. 아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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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빨리 가. 엄마. 가자, 함지원 씨. 지원아. 아빠랑 지금 우리 처음으로 가는 거야. 멀리 가는 거야,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처음이잖아. 아유, 이제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엄마야, 두 번만 자고 올게. 응? 엄마 간다고. 지훈아, 엄마 빠이빠이인데? 응? 응? 항상 잘 헤어졌잖아요, 지훈이가. 그래서 그게 좀 섭섭했었는데 막상 아기가 너무 울고 엄마 찾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차라리 그 쿨했을 때가 너무 고마운 거였더라고. 어쩌. 엉클, 엉클 들어오셨네. 가자. 가자, 가자. 겁난다. 너 잘할 수 있지? 믿을 만한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나한테 좋은 추억은 될 것 같은데. 좀 걱정이 돼. 애들 지금 완전 형 누나도 다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원아, 서준아. 엄마, 아빠는, 엄마는 내일 모레 보는 거야. 서원아, 서준아. 가가지고 사랑이 누나랑 대한민국 만세 형아랑 지원이랑 재밌게 놀다 와. 응. 엄마 빠빠이. 빠빠이. 엄마 빠빠이. 뽀뽀. 엄마 뽀뽀. 서준아. 뽀뽀. 서원아, 너 엄마 내일 모레 만나는 거야. 여보, 서준아. 가서 바다도 보여주고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날씨 너무 좋다.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1년 만에 함께 떠나는 가족여행. 여기 제주도예요? 네. 아빠는 넷인데 애가 일곱이네. 삼촌 꽃게인가 봐, 꽃게. 자, 그럼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빨리 안 잡았다, 빨리. 자, 됐다. 자, 일로 와. 마주하는 풍경마다 감탄사가 종료. 우와. 비교 불가?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풍성한 산의 진미까지. 준비, 딱!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펼쳐지는 일곱 아이들의 신나는 48시간. 소리 질러! 이번엔 어떤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75화, 자연이 키우는 아이들. 가장 먼저 도착한 가족은 누구일까요? 자, 저. 가자. 안 오네. 조금 있으면 다 오니까 여기서 기다리자. 뭐야, 다음에 다음에. 그때 죽었어. 야, 안 돼, 안 돼. 누구 왔어? 야, 누구 왔어? 여기 어디야? 아, 네. 아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팬이에요. 아유. 추성훈 씨는 차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좀 무뚝뚝 하신 것 같은데 만나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귀엽게 옷을 입었네. 안녕하세요, 사랑. 니 돈 세잖아. 안녕했어, 사랑. 인사했어? 이제 조금씩 말은. 그쵸, 그쵸. 엄마, 아빠. 그쵸.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랑 어디 가는 거예요? 비행기 날라요. 네, 비행기는 높이 날라요. 아버지랑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거예요? 비행기.
엄청 큰 제주도. 그렇지, 엄청 큰 제주도 가는 거야. 우리 사랑이 누나도 만나고 서원이 서준이도 만나고 지원이도 만날 거예요. 새 친구 지원이. 지원이 만나면 지원아 안녕 해야 돼. 네. 아이 착하다. 대한민국 와서 왔다, 사라. 아~ 자, 들어가세요. 아이고, 왔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야, 대한민국 와서 왔다, 사라.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배꼽 인사. 네, 사랑의 누나다, 사랑의 누나. 네, 아이고. 준이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었어요. 아이고, 오랜만이었어요. 네. 네. 아이고. 안녕. 안녕 해줘. 안녕. 안녕. 어?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여행 같이 하는데. 예. 아 진짜? 이거 한번 볼까? 반세 뭐 하냐? 사랑이 누나가 움직여요. 아 이제 사랑이랑 얘는 진짜 친하구나. 이거 만세. 이거 만세한테 줘. 여기 만세 거 여기. 에이. 똑같대. 똑같대. 사랑이랑 똑같네. 이상하게 만세만 좋아해가지고 사랑이. 누가 줬어요? 줬어. 쟤도 어디 간 거야? 그래서 나 잡아봐라 하는 거야?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많이 컸다.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다이요. 이리 와봐. 저기 서원이 서준이 왔어. 별일 없죠? 네. 안녕. 니들 안녕. 어디서? 미안해. 늦었어. 왔어. 아빠. 엄태는. 우리 또 누구 왔나 가보자. 휘저 삼촌 왔을지도 몰라. 휘저 삼촌. 어디서? 지훈아, 눈 깐, 눈 깐, 눈 깐. 어이, 살이 빠졌다, 얼굴. 서준아, 안아주세요. 야. 사랑아. 사랑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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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왜, 왜, 손 잡아. 손 잡으래. 야,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둘이는 완전 큰일 났어. 야, 뭐야, 너네 신혼여행이야, 뭐야. 웃어? 알아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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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왜 이렇게 얼굴 가늠해졌어? 아 그래요? 네. 만세는 사랑이네 입양 보낸 것 같아 지금. 웃어야지. 웃어야지. 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 거예요? 네,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우와, 비행기 움직이지. 이제 곧 날아갈 거예요, 하늘로. 계속 같이 가봐. 일곱 아이들과 2박 3일이라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괜찮을까요? 어, 난로야, 봐봐. 떴다, 떴다. 만세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주스타. 오 마이 갓. 만세야. 아빠가 좋아, 사랑이가 좋아. 가. 왜? 사랑이가 더 좋대. 아빠보다. 사랑이도 아빠보다 만세가 좋고.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누나 사랑해요. 오렌지 주스 한 번만 드셔봐. 즐거운 산산을 하며 제주도를 향하는 길. 구름 위에서 맛보는 달콤한 주쌈 모금. 그 덕분에 조용해진 아이들. 그것도 곰인형. 그건 곰인형 뒷모습. 잠시 단풍에 빠져있는 동안 어느새 제주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파란 불 바뀔 때까지 기다려요. 자, 헌듭시다. 참새 오리. 오, 사랑아, 사랑아. 참새 오리. 참새. 자, 사랑이 누나 같이 손잡고 가요. 손잡아. 만세, 만세.
잡아줘. 사람 잡아줘. 만세야. 아빠는 안 되겠다. 우리 아니. 여기가 어디예요? 제주도. 그렇지. 제주도. 그렇지. 아빠랑 제주도 오니까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잘 뛴다. 자, 우리 버스 타자. 이건 엄청 큰 버스가 아니에요? 하나. 어? 탔어? 이건 엄청 큰 버스가 거기 다 탔어요. 아니에요. 또 빵해? 제주도는 빵 하지 말자, 우리. 날씨 너무 좋다. 어, 누나. 누나한테 보여주자, 우리.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예요? 그 남발을 가리게? 아니지? 자, 보세요. 주목이 많이 하셨네요. 민국이만 붙이는 거예요? 세 명 다? 아니. 네? 네? 뭐예요? 전에 면허 딴 거. 아니요, 그건. 아니, 여기서 운전을 해요. 아, 여기서 운전한다고, 형이? 응. 이걸로? 응. 버스 타, 다른 거 타자. 야, 야. 야, 야. 형. 형 딴 지 얼마 됐는데요? 한, 한 달 됐나? 투스 타는 형이 운전하는데. 네. 이거 형이 운전한대요. 와, 우리 사진 없어요? 형이 형 사진 붙여놔야지. 아무도 안 건드릴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걸 붙이려고 이거 왔던 거야. 아, 에어컨 켜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다 할 수 있어. 자, 타시죠.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패트가 편한 거 같은데. 큰일 났네. 잘 들리세요? 아, 들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전을 맡은 대한민국 만세 아빠 송일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이고, 운전만 잘하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하세요. 아, 형, 눈 가리는데 서원이? 안전벨트 다 매셨어요? 예. 예,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일구 형, 부드럽게 갈 수 있죠? 안녕. 가다 쓰면 바꿔야 돼, 기사님이랑. 네. 왜? 뭐야?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 거예요? 출발, 출발. 형 아들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빠 운전하는 거예요. 흔들려서 무서워. 너 흔들려서 무서워? 원래 꿀렁꿀렁 되는 거지?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아, 형. 아! 왜? 왜? 형 계속 형이 운전해요, 이거? 뭐? 잠깐만 운전하고 다른 운전사한테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오랜만에 해서 긴장했어요. 네, 이런 실수 안 했는데. 형 말하지 마, 말하지 마. 형 왜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니, 말하면서 운전하니까 되게 힘드네. 그러니까 형, 형 집중하세요. 운전에 집중. 대한민국 만세, 아빠 화이팅 한번 해줘. 아빠 운전 잘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아이고. 사람들 화이팅 해줘. 화이팅! 저희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왜, 왜 손잡아, 둘이 이제. 이거 만세 아니네. 민국이야? 바뀌었어? 민국이 아니라 바뀌었어? 왜? 왜 만세는? 달아. 만세 아니야? 사랑아, 만세가 좋아, 아빠가 좋아? 민국이? 오, 바뀌었어. 와, 사랑은 또 움직이는 거야? 와. 사랑짱 대단해! 사랑짱, 이거 누구 목소리야? 대단해! 엄마. 봐봐, 나 상대보다 더 산다니까? 우리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예, 지금 먼저 저희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식사하러 곰막으로 갈 겁니다. 형, 내비는 키셨어요? 아, 저번에 와서 왔다 갔기 때문에 길은 대충 알고요. 아니, 내비 키세요. 제주도 여행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안녕하세요. 일국 아빠는 슈퍼맨 가족들의 안전과 원활한 버스 운행을 위하여 미리 제주도까지 와서 연수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대단하세요. 승객 여러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다 이거. 목에 걸면 안 되나 이렇게? 아, 제가 천천히 갈 거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넉넉하게. 아, 왜냐하면 그래도 멋진 경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배고파. 배고파. 알았어. 1시간 기다려야 된대.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사랑해, 배고파? 잠깐만, 사랑. 네, 해야지. 꽃. 불꽃. 와, 너무 예쁘다. 저번에 연수 왔을 때만 해도 벚꽃이 안 폈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지금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네. 이야, 정말 멋있다. 이사님 덕입니다. 박수! 이렇게 하셔야 돼. 유채꽃과 벚꽃이 탐스럽게 만개한 제주. 고운 봄날의 기운이 만연한데요. 슈퍼맨 가족들의 마음마저 일렁이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야. 아빠는 사랑이는 사랑해. 아니야. 아빠는 사랑이는 아빠가 사랑해. 안 돼. 뭐야? 뭐야? 요즘 애 안 본 거 아니에요? 어? 한 번 더. 사랑이는 아빠는 사랑해. 안 돼. 나도. 서원이 따라하는 거야?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저 꿀떡 찰떡. 대한민국 만세 꿀떡 찰떡. 예? 꿀떡 찰떡. 자, 또 꿀떡 찰떡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꿀떡 찰떡. 자, 또 꿀떡 찰떡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꿀떡 찰떡. 꿀떡 찰떡 이거구나. 아, 나 목으로 가는 줄 알았네. 진짜 떡 파는 오메기 떡 이런 건 줄 알았네. 자, 이제 해안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곧 바다가 보일 겁니다. 바다! 기사님 대단해! 바다! 바다 보인다. 저거. 지훈아, 바다 나온대, 바다. 바다.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짜 제주의 모습. 시원한 바다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절경. 파노라마처럼 끝없이 펼쳐지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하늘. 천혜의 아름다움을 품은 땅. 대자연의 섬 제주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할까요? 자, 다 왔습니다. 도착!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불편하셨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아니야, 형. 잘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첫 손님이 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 애들이 잘 잔다는 건 형 운전 잘했다는 거야.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다 제주도 여행 가니까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괜찮겠다 싶어서 도전을 했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버스에서 잠들었을걸요.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하면 잠 못 자요. 이 형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전주에 와서 사전 답사도 하시고 우리 손 기사님 덕에 일국 관광 첫 스타트 너무 좋았다. 자, 일로 오세요. 자, 여기 봐봐, 우와. 물고기야, 물고기 이거 봐봐. 우와. 이거 봐, 가오리도 있어, 가오리. 이거 뭐야? 물고기 있다. 물고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가득. 수족관 묵지 않은데요? 오. 와, 저거 봐. 엄청 커. 상어다. 선생님, 상어. 상어! 여기 상어 있어. 가오리도 있고, 우와. 넙치도 있고. 이거 봐. 만져봐. 가오리. 우리 집에서 맨날 봤잖아, 가오리. 사장님, 저 이게 뭐예요? 황돔이에요, 황돔. 황돔? 와, 좋은 거구나. 크다, 크다. 이거 봐봐, 물 뿜잖아, 이거 봐. 만져봐봐. 먹어요? 먹어봐봐. 먹어, 어떻게 먹어? 언니 먹으면 안 돼. 입이요! 이거 만져봐. 여기서 오징어. 아빠, 방어, 방어. 그때 노량진에서 봤었지, 방어. 만져봐. 만져봐. 안 물어, 안 물어.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게 보조물이야? 아니, 무서워요? 밥 먹자고. 알았어, 알았어. 밥 먹자. 알았어, 알았어. 밥 먹읍시다. 자, 들어오세요. 출발! 만졌어? 누가 만졌어? 오, 대현이 이거 만졌어? 오, 용감한데? 밥 먹으러 들어갑시다. 너울거리는 바다와 유채꽃이 한눈에 담기는 곳. 드디어 제주에서의 첫 식사 시간입니다. 물어볼게, 물어볼게. 잠깐만.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오빠지.
기분 좋아졌어? 어머, 만세야. 만세야, 너 소원이냐고 갑자기 이렇게 썸을 타. 깜짝 친해지네. 왜? 만세가 잘 놀아주네. 밥 먹을 사람? 밥 먹을 사람? 네. 네. 뭐? 뭐? 턱받이? 턱받이 할 거예요? 웬일이야? 형들 다 하니까 하네. 아, 이쁘다. 네. 어디 유치원이에요? 아, 유치원 어린이들이 벌써 김치를 먹고 있네. 아빠는 넷인데 애가 일곱이네. 사랑이 밥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을 거예요? 아, 예, 예. 그게 뭐예요? 이거 성게국수예요. 오늘의 메뉴는 고소한 성게가 듬뿍 들어있는 제주도의 명물 성게국수입니다. 맘마 왔어. 기다려, 기다려. 아, 뜨거. 이거, 아, 뜨거. 기다려, 기다려. 자, 맛 시켜줄게. 오고. 자. 조용히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이놈. 만세야, 만세. 서원이도 안 돼. 맛있다. 아르헨티노 사우스. 어머, 엄청 귀여워. 형아, 이거 한번 먹어봐. 형아 잘 먹는다. 형아 봐. 형아 벌써 다 먹었다. 이거. 이거는? 이거. 야, 이놈아. 이거 먹어야 돼. 못 뜨거워요? 안 뜨거워. 먹어야 돼. 아, 잘 먹는다. 이선, 어우, 와. 서준이도 놀라게 한 만세의 성게국수 먹방. 오늘따라 더 잘 먹는 것 같은데요? 한 그릇 더? 만세 입맛에 꼭 맞나 봐요. 태어나 처음 맛본 성게국수의 진한 맛. 사랑이는 표정으로 맛을 표현하는데요. 아,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모두가 이렇게나 잘 먹는 걸 보면 아무래도 함께라서 더 맛있는 것 같죠? 옳지, 서원이 잘 먹는다. 서원이 아빠 김치도 줄게. 이서준. 자. 너, 그 형 거 뺏어. 미안해. 민구야, 미안해. 안 돼, 안 돼, 그 형 거. 그건 형 거야. 안 돼, 안 돼, 그 형 거. 그건 형 거야. 야! 아빠가 줄게, 아빠가 줄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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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김치만 먹지 말고 국수도 먹어야지. 이서준, 너 국수 먹어야 돼. 그건 안 돼, 이제. 그럼 이렇게 하자. 김치를 싸서 밥을 한 숟가락 먹어보자. 자, 어. 이거요, 이거요, 이거요. 아, 해봐. 이거요, 이거요. 이것만? 응. 마음이 커 이거 봐주세요.
응? 만세 싸주세요. 어? 만세 싸줘? 서준이 이거 먹어볼까? 응. 그래. 서준이 아. 아 해봐. 아. 야, 대, 김치를 저렇게 잘 먹냐. 지훈이 안 먹어요, 김치? 김치 아직 안 먹어요. 됐더라고요. 아, 애들은 왜 이렇게 김치 잘 먹는지. 아이고, 이거 맵다. 먹어. 아이고. 와. 아, 재밌어요. 삼촌 매운게. 너무 매워. 아, 생각만 먹고. 아, 그렇지. 아유, 사랑해요. 많이 잘 먹는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주에 왔다면 역시 회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제주 바다가 그대로 느껴지는 싱싱한 회가 가득. 아빠들을 위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럼 먹을까요?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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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어른들끼리 좀 여유 있게 대화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애가 일곱이니까. 애가 일곱. 아, 뭐. 아빠 주세요. 아. 어이구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아이들 먹이다 보면 엄마들은 진짜 못 먹거든요. 아빠들도 이제 그만 아시겠죠? 있어. 다 먹었어? 잘 먹었어? 다 먹었어? 안 자, 먹어. 알았어. 아, 해봐. 그만 하자라는. 형이 다 먹었어. 예, 두 분 먹었어. 왜 회 안 드세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네. 물 따라줄까? 물? 나만 두 그릇 먹는 것 같아. 잠깐만. 야, 아빠하고 대한민국 만세면 끝까지 살아남았구나. 그래. 아니, 어디 가세요, 이제 식사하시고? 아, 저는 어디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조금 너무 날씨가 안 좋아서. 야, 어디 가세요? 아, 저희요? 저희 돌고래. 아, 돌고래 보러 같이 가실래요? 오, 사랑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야, 우리 돌고래 보러 갈까? 사라, 돌고래 보러 갈래? 아, 돌고래. 저 예전에 저기 1박 2일 할 때 그 식당에서 그 문어 같은 거를 직접 자기가 들어가서 갖고 와서 팔아요. 그거 한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들어가서 잡아도 돼요. 저희가요? 네. 저도 그때 가서 잡았었어요. 야, 여기 들어가는 거 구경하면 안 되나? 아, 나도 들어가면 안 되나? 여기 괜찮아? 다시. 어, 해도 좀 뜨네. 에이. 오, 그러네. 와, 누구야? 아이고. 아, 대단하다, 진짜. 민구야, 너 진짜 쉬운 것 같아. 민구야,
지금 계속 먹으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아니, 계속 먹는 거예요. 천천히. 넌 프랑스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 이렇게 오래 천천히 소화 잘 되게 먹는데. 가예 물쟁이 한 마리. 어 지원아 한 줌 봐봐. 아니 지원이랑 안 봐요. 꽁꽁 꽁꽁 왜? 꽁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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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난 표정. 서한아서 화났어. 화났어. 화난 거. 화난 거. 화난 거는. 화난 거. 웃는 거. 하하하. 웃는 거. 웃어 웃어. 재이들.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진짜로 웃어. 아하하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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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웃어, 웃어. 서, 지원이 손잡고. 지원이도. 손, 둘, 아야, 이렇게. 옳지. 손잡고. 어, 어, 그렇게. 그래.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저 밖에 바다. 바다. 서준아, 저어봐. 바다. 너무 멀다. 바다 너무 멀다. 좀 이따 가까워질 거야. 어, 뭐야. 지원 또 자? 뭐야? 멈춘 거야, 뭐야? 서한아. 뭐야? 아, 깜짝이야. 서한아, 놀랬잖아, 아빠. 놀랬나? 아, 서한아. 너른 백사장과 투명한 바다가 반겨주는 곳. 한적하고 깨끗한 이곳은 제주도의 서쪽바다. 지구함을 해변입니다. 이 넓은 바다의 품에서 쌍둥이와 지온이 막내 3인방은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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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뒤로 서준 일로 와 서준 일로 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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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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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고마 갈고리. 그렇지. 잘한다. 아빠 먹어? 냠냠냠냠냠냠냠. 서훈이도 먹어봐. 서준아, 서훈아 이거 봐. 아빠 만든 거 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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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파괴자다. 파괴자. 하지마! 네? 따방! 꺄! 이놈! 꺄! 우와! 와! 뭐 해줘? 아, 모래 여기 있어요. 얌전하게 놓은 거야. 봐봐. 아, 뭐 해줘? 여기 놓으세요.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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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샤. 서훈아,
꽃게. 꽃게. 삼촌 꽃게인가 봐, 꽃게. 꽃게. 이서준 준비 출발. 출발. 아, 꽃게 옆으로 간다고. 이렇게. 어, 저기 삼촌 온다. 박지 삼촌 온다. 이렇게. 잘 있었어요? 예, 잘 있었습니다. 잘 있었습니다. 어, 요만한 갱이라고 있어요, 갱이. 갱이가, 갱이요? 예, 요만한 갱이 있어요, 개. 개요? 예, 네. 여기 바위를 들춰보면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떠나. 서준아, 갱 있대, 개. 일로 와봐, 서준아. 꽃게! 진짜 꽃게 있대. 일로 와봐. 지원아, 이거 봐, 개. 지원아, 이거 봐. 개, 꽃은 개. 이거 만져볼 거야? 에이, 이거 만져봐. 아이. 와, 지훈이 거 없네.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살살. 이게 성게예요, 성게. 아, 이게 성게구나. 이거 되게 성게 맛있는데. 물었어? 잘했어, 꽃게야. 어, 꽃게. 안녕. 꽃게야, 잘했어. 꽃게 안녕. 선생님, 아빠 말을 엄청 안 들었거든, 오늘.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그럼 들어가 있을게요. 네네. 원배우 좋은 거 하나 부탁합니다. 차라리 저기 안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바꿀래요? 어디가? 난 해보고 싶어 진짜. 그러면 저는 해봤으니까. 그러면 애새 좀 시켜서 저기 잘 봐주고 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이게. 난 좋아. 잠깐만. 어디가 이게? 저 갈아입으면 되죠 사장님. 잘한 건가? 가만 있어 뭐. 에이 모르겠다. 들어가. 자, 서준아, 서준아. 솔직한 심정은 잠시 혼자 있고 싶었어요. 뭐 우리 언배우도 아차 싶었을 거야. 빨리 입고 들어갈 거야. 한편 예기치 못한 날씨 덕분에 오늘 하루를 같이 하게 된 사랑이와 삼둥이네. 함께라면 그 어디라도 즐거울 것만 같은데요. 이야 저 풍차 봐, 풍차. 풍차. 수족관은 가보셨죠? 네, 직접으로 만지고 같이. 같이? 네, 사랑이. 네, 아, 사랑이 그럼 잘하겠네. 사랑이가 26개월의 아기였을 때 오키나와에서 난생 처음 돌고래를 만났었죠? 돌고래의 매력에 푹 빠졌던 사랑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랑 돌고래 좋아요? 좋아요? 돌고래 이리 있어. 어, 돌고래 이리 있어. 돌고래 친구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는 두 가족. 자, 가자. 일로 와. 만세 가자. 어. 어이구. 넘어진다, 너. 조심, 조심. 넘어진다. 넘어진다. 넘어졌지?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괜찮아. 거봐, 거봐. 조심해야지. 자. 일로 와. 응. 일로 와봐.
자, 일로 오세요. 자, 아버지 따라오세요. 어, 강아지야, 멍멍이, 멍멍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예전보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일본 갔을 때만 하더라도 대안이만 좀 이렇게 먹이를 줬었지 다른 애들은 근처에 가는 것도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동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마침 제주도에 돌고래랑 같이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돌고래빵 먹고 그리고 힘내고 그래서 돌고래 만나러 가자, 알았지? 자, 자 민국이도 앉아야. 다, 자 앉아. 어, 그렇지. 여기 앉아. 자, 돌고래빵에 돌고래. 돌고래빵에 돌고래가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 어, 들어있어. 골탑이다, 하이. 아빠야, 돌고래 춤을 춰요, 아직. 돌고래가 춤을 춰요? 어, 네, 우와. 진짜? 와, 진짜 그러네. 춤추고 있네, 돌고래 사람. 안녕. 어, 안녕한다. 어, 안녕한다. 돌고래가 안녕돼. 안녕한다, 사람. 아, 귀엽다. 대한민국 만세 뭐라고 인사해요? 어, 돌고래가 대한민국 만세 만나서 반갑대요. 반갑대요? 어. 민국아, 일로 와, 민국아. 자, 일로 와, 일로 오세요. 민국아, 우리 수영복 갈아입고 돌고래 만나러 갈 거예요. 오, 아니야. 여긴 남자야, 남자. 여긴 남자야. 사랑이는 여자 쪽으로 가야지. 사랑이 있다 봐요. 만세야, 일로 와. 에휴, 이거 언제 다이피냐. 니들 이거 옷 입히다가 해 떨어지겠다. 큰일 났다. 한 명 갈아입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남자 아이들 셋이라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 자, 이쪽 다리. 이쪽 다리. 그렇지. 어, 야! 누구야? 빨리 불 켜! 불 켜, 빨리. 아이, 참. 불 끄면 안 돼요. 야, 너 빨간 거 뭐해? 어, 응? 자, 됐다. 태양이다, 됐다. 일어나보세요. 됐다. 아유, 됐다. 만세야. 한쪽 아니야, 아니야. 그치? 달콩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지? 자, 우리 달콩이랑 처음 만나서 먼저 안녕하고 흔들어줄까? 아, 안녕. 달콩아,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우와. 안녕하고. 만나서 반가워, 안녕. 우와. 안녕하고 같이 인사해줘야지, 소리 내면서. 안녕. 안녕. 왜 안녕만 나? 어, 안녕해줘, 나랑도. 만나서 인사하고 있지, 만나서 반가워. 자, 이번에는 우리 달콩이가 좋아하는 춤을 같이 춰볼 건데, 춤추는 거 좋아해요? 무슨 춤추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춤추는 거 좋아해? 자, 대안이랑 민국이랑 아빠랑 준비! 야. 자, 만세랑 사랑이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 잘한다! 잘한다! 달콩이 잘한다! 달콩이
뽀뽀하기라고 해서 달콩이랑 친구들 손바닥에 뽀뽀해 줄 거야. 근데 뽀뽀에는 뽀뽀할 수 있죠? 그 돌고래는 뽀뽀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뒤에서 함께 따라해 보자 친구들. 처음에 가까이 와서 다 같이 준비 짠! 짠! 자 하나! 네, 하나! 둘! 예. 손 앞으로 쭉! 둘! 예. 손 앞으로 쭉! 쭉! 박수 주세요, 박수. 자, 그럼 용감하게 먼저 해줄 사람. 저요. 저요. 해줄 사람. 저요. 저요. 우리 사랑이가 아빠랑 먼저 해볼게요. 아빠 같이 네. 사랑이랑 나와주세요. 하나, 먼저 하자. 사랑이와. 아, 그렇지. 자, 하나냐, 하나, 손, 허리. 머리 뒤로. 예. 손 앞으로 쭉. 쭉. 달콩이. 어, 와서 뒤에 손 쭉. 우와. 달콩이. 어, 와서 뒤에 손 쭉. 우와. 달콩이. 어, 와서 뒤에 손 쭉. 달콩아 잘했어. 달콩 입에다가 쏙 하고 넣어주세요. 달콩 입에다가 쏙. 달콩이 먹었어. 달콩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자. 잘했어요. 천천히 뒤로 가고요. 야 잘했어. 잘했어. 엄청 잘했어. 민국이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서 보자. 민국이도 준비. 준비. 자 하나. 하나. 둘. 짜잔. 우와. 짜잔! 우와! 짜잔! 우와! 박수! 민국이도 달콩이 잘했어!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렇지! 잘했다! 천천히 싸가지 뒤로 갈게요! 뒤로 가자! 뒤로 가자!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져볼 거예요! 만져볼까요? 사랑아 언니니까 사랑아 할래 먼저! 자, 민국이부터 해볼까? 하나 있다가! 야, 자, 이거! 다 아파야! 빨리 여기 오세요! 여기까지 왔어.
다음에 또 만나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성우 씨가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됐어. 이거 갖고 놀아. 네. 서훈아. 서훈이 여기 있잖아. 친구랑 친구하면서 사이좋게 갖고 놀아야지. 그럼 이거 친구 갖고 놀 거야. 아이고, 넌 언제 또 거기가 있었니? 자, 서준아. 으짜. 이거 복숭아. 못 먹는 거야, 못 먹는 거야. 서준아, 서훈아. 아빠가 이 바람이 부는데 지금 우리 맛있는 거 못 깨주려고. 못 깨주려고 바닷속에 들어가 있어. 어? 아빠는 용감했다. 해남으로 완벽 변신한 휘재 아빠. 무척이나 비장한 표정인데요. 잠시 후 휘재 아빠의 도전이 계속됩니다. 아니야. 밖에 나가? 과자 먹고 나가자. 저기 봐봐. 지금 저기서. 넌 어디 가? 아이고, 주홍이 또 나왔어. 시원아, 그래, 넌 울지 말고 있어. 아빠. 와, 맛있는 거 나온단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이거 먹자. 자, 이거 먹고 싶으면 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훈이도 앉아. 주스도 줄 거야. 자, 가만히 앉아. 알았어. 좀 한 입 먹어봐. 옳지. 흘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훈이도 한번 먹어볼까? 옳지. 야, 그러니까 제비도 뭘 입에 물려주니까 조용하더라. 짹짹짹짹하다. 아, 애들이 슬퍼 보이니. 서훈아. 삼촌 뽀뽀. 어이구, 알았어요. 서준아, 삼촌 뽀뽀. 어이구, 알았어. 지훈이 줄게. 아, 이거 뜨거워. 지훈아, 아빠 뽀뽀. 지훈아, 아빠 뽀뽀. 아, 주세요. 네, 있습니다. 아, 또 줘요? 또 줘요? 주세요. 네. 알았어. 고맙습니다. 아, 맛있어? 야, 안 돼. 삼촌 거야. 허락 맞고 먹어. 울면 안 줄 건데. 웃어봐. 웃으면 줄게. 웃어봐. 그래. 이거 동생 한번 줘. 동생 한번 얼른 줘. 동생. 아이. 띵띵띵. 알았어. 이거. 이거 동생 한번 줘. 동생 한번 먹여줘봐. 너 두 번 줘야 돼. 두 번 줘야 돼. 미안해. 저 한번 안아줘. 얼른. 한번 안아줘. 옳지. 뽀뽀 한번 해줘, 동생한테. 미안하니까. 아유, 둘이니까 이런 게 재밌구나. 엄마. 잘 먹네. 엄마, 지훈아, 할미? 언니? 언니? 좀 이따 사랑이 언니 만나면 언니 그래? 사랑이 해봐. 사랑이. 누나. 너도 해봐. 누나. 아이, 그래, 사랑이 누나. 서준아, 대안이 형 해봐. 형. 응? 형 해봐.
어, 이거 넌 원래 하는구나. 대한이 형 해봐. 형. 형 해봐, 형. 아이, 그래. 아, 조금씩 조금씩 줘야지. 아빠 올 때까지. 시간 끌면서. 서원아, 누나. 쌍둥이니까 두 마리 잡고, 지연이 위해서 한 마리 잡고, 다 해서 세 마리 잡을게. 우리 몇 살? 세 살. 거센 바람보다 더 힘찬 발걸음으로 오직 아이들을 위해 깊고 푸른 바다로 기꺼이 나아가는 휘재 아빠. 아이들에게 바닷속 보물들을 안겨주고픈 아빠의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생애 첫 바다 낚시에 도전한 대한민국 만세. 아빠, 민국이 뭐 잡았어요? 뭐 잡았다고? 네. 심상치 않은 월척의 기운. 과연 만선의 꿈은 이루어질까요? 여행을 즐기려면 이들처럼 쌍둥이는 보기 힘들다는 귀한 풍경을 찾아 떠나는데요. 뛰어. 우와. 그지. 옛 추억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또다시 쌓여가는 소중한 기억들. 우와, 여기가 엄청 커. 아빠가 그냥 괜히 했다 싶다. 아이고. 아빠는 오늘도 추억을 선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76화. 기억할 수 없다고 해도.